저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드리러 온 무브투헤븐의 한 그루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지我是遗物整理师描述人死后这些遗物整理师将帮往生者办最后一次家而现实生活在韩国还真的有遗物整理师这个行业 그때 처음 책을 보면서 아, 유품 정리사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뭐 일단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고 저도 부끄럽게 그렇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독사하신 분들, 그야말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정리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청소라던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좀 들어서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약간 반성도 되기도 하고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냥 무작정 아 우리 집에 누가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냄새가 난다는데? 썩는다는데? 그냥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질 줄 알지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구나? 우리 집에 살았구나?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진짜 누가 죽었는데 모르고 지나친다면은 그것만큼 진짜 잔인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특히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귀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죽음이라는 것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안 좋은 시선이나 좀 편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생명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 삶을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과연 나의 이 마지막 죽음을 누군가 바라봐 줄까? 유품 정리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다면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축복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사셨던 한 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자 역할만 하면서 살아왔고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대변해 줄 수 있는 무브투헤븐이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고독사가 발생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반성할 수 있고 서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